난 오조원이에요. 이번에 볼 거는 뼈, 책 만들기. 어떤 책 만들 거예요? 뾰족해도 좋아. 뾰족해도 좋아라는 책이에요? 네. 보여줘야죠. 자, 뾰족해도 좋아. 우리 만들어 볼까요? 네, 엄마. 근데 왜 뾰족해도 좋아해? 이거죠? 왜 뾰족해도 좋아할까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뾰족한 나무인가 봐. 뾰족한 나무는 누가 있지? 누굴까? 가시나무. 가시나무? 네. 우리 한번 만들어 보면서 알아볼까요? 네. 네. 이제 엄마랑 같이 해봅시다. 네. 먼저 우리 뭐부터 해야 되지요? 먼저 이거 이것도 사요. 뜯는 것부터 해야 되지요? 네. 네. 주원이가 뜯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뜯는 거 엄마가 도와줘요? 네. 네, 알겠어요. 엄마가 도와줄게요. 쪽. 이게 네. 좀 어려워. 이거 그래요. 뜯는 게 어려워서. 뜯은 게 조금 네. 어려워요? 제가 뜯으면 찢어지거든요. 찢어질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주원이가 뜯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맨날 아. 그럴 때, 네. 맨날 이것들이나 뜯을 때,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도와줄게요. 다음번에는 주원이가 용기 내서 뜯어보세요. 다음번에는, 네. 똑같이 돼. 그렇게. 네. 찢어지게 하면 어때요? 어떻게 뭐, 하면. 살살살살 이렇게 조심조심 뜯으면 돼요. 16쪽, 17쪽에 뭐가 있나요? 16쪽, 17쪽. 네. 16쪽, 17쪽. 짠! 우와! 여기 붙이는 곳이래. 그치? 네, 양면 테이프. 그래서 우리가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 왔지요. 잡았다가 이쪽으로. 펼쳐주세요. 잡아서, 이렇게요. 네. 잡았다, 펼치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겠다. 그치? 네. 양면 테이프를, 짠. 자, 붙입니다. 그거예요? 양면 테이프. 떼면 네. 엄청 신기해요, 양면 테이프. 어떻게 신기해요? 엄청 신기해요. 엄청 신기해요? 네. 새도 있다, 새. 새도, 새도 접고요. 근데 새 어떻게 접어야 되지, 주원아? 그걸 어떻게 접으래요? 이렇게. 응? 이렇게. 어떻게? 어, 이렇게. 그렇게 접고 또? 그리고. 그렇게도 접고? 그렇게 네. 접는구나. 그래서 붙이는 곳. 붙이는 쪽이 어쩌겠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건가? 그러는 것 같아. 그렇네. 이렇게네,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오! 우와, 첫 번째 완성! 이렇게 세고 조대고 얘가 여기 있었다가 뿅 하고 나오는 거였어. 엄마도 찢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엄마에게 기운을 좀 줘봐. 응? 얍! 좀 한번 해줘봐. 얘네 얍. 찢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안 짠. 찢어졌잖아, 이거. 엄마, 이것도 선물카드. 이거는, 주은아, 이거는 무슨 나무인 것 같아? 뾰족뾰족다. 뾰족뾰족 나무인데, 그지? 얘 이름은 여기 써 있는 것 같아. 소나무? 소나무는 가시가 뾰족뾰족하지요? 얘가, 이거, 여기 있지, 여기, 여기. 그지?
여기 딱 맞춰서. 잘했어요. 자, 이쪽도요. 붙이는 거. 여기도 엄청 쉽지. 제가 못할 때예요. 아니요, 우리 주원이 잘할 것 같아요. 오, 잘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접는 건 접어야죠. 접는 건 접어야지. 접는 건 접. 어떻게 접어야 되지? 하나씩 붙이자, 주원아. 하나 뜯고 붙이고. 왜냐면 양면 테이프라서 딱 붙어버리면 그지? 다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건 내가 할게, 직접도. 다시. 엄마, 잠깐만요. 우리 접었다 펼칠까요? 펼쳐볼까요? 완성됐나, 안 됐나? 자, 짠! 오! 완성! 엄마, 나비가 숨어요. 나비가 숨어요? 네. 어디요? 아니, 저, 어! 진짜? 나비가 숨었다가, 짠! 자, 다음에는, 엄마 접는 손이 별로 없어요. 네. 박스돌이 세 개밖에 없어요. 자, 붙여볼까요? 나 혼자서 새벽 가서 사야지. 혼자서 잘 붙일 수 있어요? 쫙. 붙이는 거는 엄마가? 네. 네, 됐습니다. 자, 됐나 봐볼까? 오! 멋지다! 자, 이번에는 또 있나? 또 있을까? 네. 또? 오, 여기도 있네. 와, 이번에는 주원아. 뾰족뾰족 누구 친구야? 소나무. 소나무 친구하고요. 또 뾰족뾰족한 친구 또 있잖아. 여기 누구야? 고슴. 고슴? 고슴이야, 고슴이? 고슴이? 이 친구 이름, 내 이름 고슴이 아니야. 제대로 불러줘. 누구지? 누구예요? 제대로 안 불러주면 뾰족뾰족한 가시로 찌를 거다. 공격과! 안 돼! 난 너의 뾰족, 난 이거, 여기 생겨가지고 뾰족뾰족한 가시나 별로 안 아프거든. 왜 안 아파? 엄청 아파, 내 가시. 내 가시 엄청 아프거든. 나 이렇게 하더니 안 아픈데. 아, 내가 아프게 안 하는 거야. 아니야. 나 고슴도치는 엄청 뾰족해서 엄청 아프거든. 아니거든. 엄마,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자. 엄마가 가위를 잘라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줘야지. 안녕, 고수미야. 안 돼! 고수미는 여기다 붙이고, 아, 고수미 아니야. 아니야, 나 고수미 아니래게. 미안해. 고슴도치. 미안, 고슴도치. 나 고수미 아니래그. 고슴도치. 아까도 내 고수미라고 해서 미안. 그럼 나 제대로 붙여줘. 알겠죠. 됐지? 됐지? 응, 됐어. 고슴도치. 와, 나 뼈, 너 왜 고슴, 나무에 뾰족뾰족한 걸 좋아해? 됐다. 짠! 고슴도치가 숨어 있었다가, 짠! 나도 뾰족하지! 하면서 나왔어. 그지? 숨어 있었다가? 짠! 헬로! 헬로! 자,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차차차차차차! 박수 쳐줘야지.
엄마, 엄마, 여기 이름이 써야죠. 이름도 써야 돼요? 아니, 이름은 여기 앞에다 쓰는 거예요. 이 책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요. 너 이름 뭔데? 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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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 무슨 주아? 어주아. 어주아? 자, 써주세요. 네. 우주완. 이 책은 오주원이 만든 책이에요. 자, 이제 책을 읽어볼까요? 네. 네. 도, 좋아. 뾰족해도 좋아. 나는 소나무야. 아니, 이건 내가 할게요. 나는 소나무야. 걔들 학교도 내 입은 여름 쪽지기지. 나는 생냥냥이야. 나이 재면 깊이 주약대고 변해. 나는 당근나무야. 내 품 빨간 대고 변한다. 오늘 내 잎은 안에 대한 뾰족뾰족 생겼대요. 오늘 다시 깊이 뾰족하지 않는 나뭇가지를 모아보세요. 이 책은 누가 만들었어요? 오조완. 오조완이가 만든 책이에요. 뾰족해도 우와, 좋아. 소나무 똑같아. 응, 소나무. 어! 뾰족한 친구 또 있다. 고슴도치. 고슴도치.